해마다 증가하는 해양 사고. 특히 선박 간 충돌 사고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선박 사고는 그 특성상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명피해는 더욱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제 선박 간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충돌 알람 시스템과 서비스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구축한 연안 중소형 선박안전 운행 충돌 방지 시스템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선박 충돌의 위험성, 가슴 아픈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부와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인천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정부와 지자체, 민간과 공공전문기관은 선박사고의 위험성에 집중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도록 연안 중소형 선박 안전운행 시스템을 준비하였습니다. 선박사고의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인 검증된 V2X 서비스와 웨이브 기술이 실제 선박 장착하여 S2X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실증 사업을 위하여 각 기관에서는 영흥도 5개 지역 통신기지국을 구축하였고 장소는 진두항 부두, 선제대교, 심리포 해변, 측도, 영흥남로 도로변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기존 구조물 혹은 신규 구조물에 안테나와 제어 함체를 부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흥도 진두항을 중심으로 운항 중인 선박 50척에 S2X 설치하였으며 보다 안정된 제품 개발을 위하여 2021년 5월까지 연구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해양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00톤 미만의 중소형 선박의 해양사고 중에서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VTX 무선통신기술을 해상에 적용하는 실선실험을 2017년부터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VTX 무선통신기술의 해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흥도 진도항을 대상으로 일대 다 선박에 대한 실증시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S2X 안전운행 시스템은 네 가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박 간 충돌 경고 서비스는 선박 운항 중 타선 접근으로 인한 위험 발생 시 사전에 위험 경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총 4단계의 알림으로 양호, 적정, 경고, 위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박 외부 부저의 소리 및 발광, 그리고 안전운행 시스템 화면에 이미지 및 소리로 위험 상황 경고를 제공합니다. 선박 간 거리 약 2해리부터 선박 충돌 판단이 가능하며 선박 간 거리, 선박 운항 방향, 선박 운항 속도 등 다양한 조건을 이용하여 선박 간 최근접 거리와 최근접 시간을 반영한 충돌 알고리즘을 통해 충돌 경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상 안전 서비스는 출항 시 영흥도 기상 정보와 옹진군 주변 어장 정보를 본 시스템 화면을 통해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 자동 입출항 관리 서비스는 운항 중인 선박이 진도항 구역 밖으로 출항하거나 입항할 때 자동으로 모니터링 센터에 입출항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 이머전시 콜 서비스는 선박 운항자가 운항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본 시스템 화면에 SOS 구조 요청 버튼을 눌러 주변 선박에 자선의 응급 상황을 알려 구조 요청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시스템을 연구하는 기관들은 지속적인 실선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실증 사업 기간 동안 꾸준히 할 것입니다. 2018년 6월부터 저희 영흥도 일대 기지국 구축과 올해 선박들의 충돌
방지 시스템을 무료로 배포 및 장착을 해주시고 있는 관계기관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해상 중소형 선박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시스템 개발 및 검증을 하고 있는 실증 사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을 통해 보다 안전한 어업 활동을 기대해보며 저희 영웅도 선주 또한 본 시스템에 신뢰성 높은 장비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조언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연구기관과 민간기관은 상호협력으로 선박 안전을 위해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실증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진두항을 지키고 사랑하는 선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